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상품은 70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전년보다 6개 증가한 77개로 2년 연속 세계 10위를 유지했습니다.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1,798개였고, 이어 독일과 미국, 이탈리아와 일본, 인도 등의 순이었습니다. 산업별로는 화학제품과 철강 비철금속이 전체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LCD 패널에 활용되는 편광재료제의 판과 레이저 기기 등 두 개 품목은 수출 20억 달러를 상회하며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산 수입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대중 수입 일부가 멕시코나 베트남, 한국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의 1위를 허용했지만 이는 중국 내 외국 투자 기업의 생산과 수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제품 경쟁력과는 무관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입니다. 무역협회는 코로나19로 세계 교역이 움츠러든 와중에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주변국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